사실 정말 안나가 원했던 거는 자유로움, 행복함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요. 그것을 표현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정말 행복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가정에서도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도 그 어디서도 행복하고 자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심오한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더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참 어려운 역할이고 작품이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 앞을 지나오다 봤는데 우리 처제 키티 양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정말... 반짝이는 얼음 위로 빛나는 눈송이 친구여 어서 일어나.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에서 안나 카레니나 역할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이 공연은 보면 볼수록 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 안에서 너무 느껴지는 게 많고 이번에 같이 하셨던 알리나 연출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게 저희가 사실 굉장히 열정적인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표현하기 힘든 그런 특히 브론스크의 교감이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인데 거의 연습실 마지막 날이었어요. 김우혁 씨랑 저를 남겨놓고 정말 평생의 기억에 남을 연습을 같이 시켜주셨는데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평생에 너무너무 기억에 남을 그런 모든 저의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끌어내 주시는 그 연출님의 그런 연습 방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움을 얻었고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연습실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그게 무대 위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됐던 것 같고 특히 이런 상대배우와 호흡을 많이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많은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힘들었던 연습 기간이었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네, 손도 하트도 한번 그려주시고요. 네, 안나 가렌이나 많이 보러 와달라고. 네, 우측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